성령이라 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 가운데 일어서서 가로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예수 잡는 자들을 지루한 유대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이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부의 몸이 군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리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게 되어 본 방언에 그 밭을 이르되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로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러스되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울리와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저희가 두 사람을 전하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저희가 기도하여 가로되 굳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를 버렸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저가 열한 사도 예수에 가입하니라. 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귀하신 여러분에게 드리는 귀한 선물이 있습니다. 마띠아 인물 그림을 선물로 드립니다. 마띠아를 조명하려는데 찬송과 가사가 생각납니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 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 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찬송과 가사가 아니라 이러한 믿음의 삶과 섬김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는 마띠아를 보면서 마띠아 같은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마띠아 그 이름의 뜻은 나는 열두 사도 중 한 사람입니다. 마띠아의 이름의 뜻은 주님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주님의 선물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마띠아는 이름 그대로 주님께서 주신 선물답게 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름과 걸맞지 않는 삶을 사는 자가 있습니다. 대표로 가룟 유다가 그렇습니다. 가룟이란 이름은 찬송하다 이었는데 그 이름과는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마띠아의 그 삶을 보면 사도행전을 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배반한 이스카리옷 유다, 가룟 유다를 제외한 사도 11명과 교우 약 120명이 한방에 모여 기도하였습니다. 그곳에서 베드로는 말합니다. 가룟 유다가 자신의 사도직을 배반한 지금 우리는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의 직무를 맡게 하라는 성서의 말씀을 쫓아야 한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지내시오는 즉 요한의 세례를 주던 때부터 예수께서 우리 곁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날까지 줄곧 우리와 같이 있던 사람 중에서 하나를 뽑았습니다. 그는 우리와 더불어 주 예수의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해야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23절 26절
등을 볼 때에 공석이 된 남은 사도직을 보충하고자 제안하였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23절에서 26절을 봅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저희가 두 사람을 증거하니 하나는 바사르파라고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저희가 기도하여 가로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제가 열한 사도의 수에 가입하니라. 그 마띠아의 삶 속에서 사도는 그 후보자로서 바르사바르라고 하는 유수도라 하는 별칭이 있는 요셉과 마띠아를 증거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였습니다. 제비를 뽑은 결과 마띠아가 당첨되었습니다. 마띠아는 마지막 사도직을 맡았습니다. 마띠아는 사도로 뽑혔습니다. 그는 곧 바로 예루살렘을 떠나 기독교 이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사는 여러 나라를 순회하면서 열심히 선교하였습니다.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 1세의 모후인 성녀 헬라나는 성지 순례 중에 우연히 마띠아 유골을 발견하고 독일의 트리어 지방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후일 1127년에 그 유골이 다시 발견되어 베네딕토회 성 마띠아 수도원 성당에 다시 안치하였습니다. 마띠아의 배경을 살펴봅니다. 마띠아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선물, 주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전에 듣고 왔습니다. 마띠아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부름을 받은 열두 제자는 아니지만 70문도 중 하나로 예수의 단체에 가입한 사람으로 예수의 교훈과 사적에 대하여 증거할 수 있는 있을 만한 자로 인정되어 가룟 유다의 후임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23절 26절 등을 봅니다. 이제 사도는 예수를 가까이 한 12명의 범위를 벗어나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제자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뒤를 따라가는 여러분과 나는 예수의 제자라 불리우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는 모두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사도 마띠아의 생애 업적을 볼 때에 마띠아가 어떤 자인지 자세히 알 수는 없습니다. 부모가 기도로 얻은 자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부르심을 받지는 못했으나 유다를 대신할 제자로 가입되어 주님을 충성스럽게 섬겼습니다. 유다가 빠짐으로 열두 제자의 자리에 영광스럽게 들어가 주님을 섬길 특권을 누렸습니다. 주님께 선택되어 쓰임받는 것은 큰 영광입니다. 특권입니다. 그의 삶을 살펴보면 함께 다니던 자이었습니다. 그는 본래 열두 제자는 아니었으나 70인 제자로 속해 열두 제자와 더불어 늘 주님을 쫓아다니며 섬겼고 예수님의 모든 행사를 직접 보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자이었습니다. 이런 체험이 있는 자만이 참 제자이고 예수님을 힘있게 증거하고 섬길 수 있습니다. 부활을 증거한 자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 생애 중요한 모든 사건의 침례와 죽으심을 함께하고 보았을 뿐 아니라 부활도 본 자입니다. 그래서 그는 담대하고
생생히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의 메시지의 핵심은 십자가 죽음뿐 아니라 부활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셨습니다. 그 부활을 더욱 힘있게 증거하였습니다. 부활이 없는 십자가는 우리는 구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에 죽음이 주관치 못하고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기에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로마서 4장 25절에 말씀하시듯이 우리를 죄악에서 구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내어준 바 되고 우리를 의롭다고 거룩하고 승리하시는 삶을 살게 하려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뿐 아니라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신 부활을 더욱 힘있게 증거해야 하겠습니다. 부활이 없는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제자들의 청구를 받는 자였습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신뢰받고 사랑받는 자였습니다. 그러므로 빈자리를 보충하려 할 때 모든 제자들이 망설이고 있지 않았습니다. 기쁨으로 맞대야를 증거하였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신뢰받고 사랑받는 자는 사람에게도 신뢰를 받고 사랑을 받습니다. 주님의 제자는 신앙 때문에 핍박받는 것 외에는 인격과 삶을 인해서 사람에게 신뢰와 사랑을 받고 칭찬을 받아야 합니다. 사회적으로 흠이 없어야 합니다. 제비 뽑힌 자였습니다. 사도들은 말씀을 통하여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보충해야 함을 깨닫고 임의로 보충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인도를 받아 합당한 절차를 거치고 합당한 방법으로 합당한 자를 세웠습니다. 말씀대로 모든 자들이 기쁨으로 참여하고 기도함으로 그가 뽑혔을 때 기쁨으로 받고 어떤 반대나 원망이 없이 다 인정하였습니다. 제자들은 이런 과정과 방법으로 제자를 보충시켰습니다. 주의 말씀과 감당할 사명에 부합한 자격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자격 기준에 부합한 자를 복수로 추천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살펴 정해주시도록 기도로 의탁하고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과 선한 인도로 마태아가 뽑혀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졌습니다. 사람이 제비를 뽑으나 이를 작정하시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잠언 16장 33절. 이는 그의 자연적 장점과 특징 때문이라고 하기보다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와 특별한 은혜 때문이라고 봄이 타당한 것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김이나 디모데전서 1장 12절의 말씀을 참고하십니다. 그는 은혜로 제비 뽑혀 맨 나중 예수님의 제자로 가입되었기에 은혜에 감사하며 더욱 열심히 주님을 사랑하고 섬겼습니다.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의 반열에 세워지고 경고하고 연합하여 분담된 일들을 더욱 힘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나 하나가 더하여져 함께 할 때에 교회가 힘을 얻고 더 성숙하고 효과적인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나의 가치를 평가절하 하고 없인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마태의 그 죽음을 우리는 봅니다. 그의 말년과 죽음에 대한 언급이 성경에 없어서 잘 알 수는 없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복음 전파에 최선을 다하였고 에티오피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였다고 합니다. 그는 그곳에서 수없이 핍박을 받았으나 굴하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였고 마지막은 나무에 매달리고 목이 졸려 죽임을 당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믿음을 배반하지 않고 주님께 충성하고
장엄하게 최후를 마치었습니다. 사도 마띠아에게서 배우는 교훈이 있습니다. 바사바와 마띠아는 당시 가룟 유다가 비운 사도의 자리를 메울 보선 후보로 뽑혔습니다. 사도는 한 사람만 필요하기 때문에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 결과는 마띠아가 선출되었습니다. 겸손과 순종을 봅니다. 마띠아는 제자의 자질이 풍부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주님의 부활 승천하시는 날까지 줄곧 주님을 따랐습니다. 당장 지위와 신분이 없어도 위축됨이 없었습니다. 주님 승천하신 후에도 제자들과 함께 지내며 단체를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마띠아의 겸손과 순종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주님을 믿은 지 오래되었지만 교회에서 뚜렷한 직분이 없는 사람들이 과연 처음부터 시작할 때의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며 열심히 주님의 제자된 삶을 사는지 반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마음으로 일함을 봅니다. 마띠아가 열한 사도의 대열에 동참하자 즉시 한 마음 한 뜻으로 일할 수 있었던 것 역시 평소에 묵묵히 제자의 길을 닦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사도의 대열에 가담한 후에도 다른 사도들과 더불어 사도의 업무를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만일 오랫동안 이름 없던 때를 견디지 못해 원망을 했거나 불평을 하였다면 보선할 때에 여러 사도들의 지지를 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남이 자기를 알아주지 않을 것을 근심하지 말고 자기가 남을 알지 못함을 근심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남이 자기의 재능을 알아주지 않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지 말고 남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라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을 알지 못하면 한 마음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 마띠아란 이름이 기재되었지만 그의 이름은 사도들 가운데 묻혀버렸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성령 강림 때에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말을 하였습니다. 그는 이미 모든 사도와 함께 열심히 일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사도로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성령께서 온 교회에 충만히 임하였습니다. 이것을 보면 그가 다른 사람과 한 마음이 되어 열심히 일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보선이 사도들 간의 혼란을 유발시킨다면 조금만 누르기 전체에 번졌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다는 것은 성령이 역사하시고 함께 하셨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위엄을 감삼을 봅니다. 사도들은 제자들 중에서 존경을 받는 것도 사실이지만 당시 열악한 환경에서 핍박의 주요 대상이었습니다. 군중들로부터 배척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사도라는 이름을 받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핍박을 당하거나 생명의 위협이 있어도 감내할 각오가 없이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핍박 때문에 사방으로 흩어졌을 때에도 사도들은 예루살렘을 사수하였습니다. 주님의 정병으로 세상의 험난한 파도를 헤쳐나가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커다란 임무입니다. 우리는 함께 이 멍에를 질 각오를 해야 합니다. 바사바와 마띠아는 같이 뽑혔지만 한 사람은 하나님께 사도로 선택받았고 한 사람은 그렇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 사이에는
어떤 갈등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사도가 되었든지 되지 않았든지 간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만을 원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생기지 않았다고 봅니다. 우리는 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에 살지 않았지만 부활하여 하늘에 오르시고 오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제자다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